화성시는 올해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설 예정이지만 대중교통 여건은 아직 취약한 편입니다. 특히 철도교통이 취약해 버스 의존도가 높은 상황인데요. 이 화성시가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광역버스 화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성시 동탄 이신도시에서 김포공항까지 가는 경로입니다. 광역버스를 타고 신논현역까지가 지하철 9호선을 갈아타거나 서울역에서 공항철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직행노선이 없어 멀리 돌아가는 데다 여러 교통수단을 환승하다 보니 동탄 주민들은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김포공항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동탄에서 김포공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광역버스 8840번이 다음 달 개통하기 때문입니다. 화성시는 다른 광역버스 노선들도 본격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과 협의해 동탄 이신도시에서 서울역과 잠실역, 판교역으로 가는 광역버스 3개 노선의 신설을 올 하반기 중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동탄 이신도시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노선 10대하고 동탄 이신도시에서 잠실역 방면으로 가는 노선 10대, 그다음에 판교역 방면 노선 5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강이야 확충 계획을 갖다 대광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인구 밀도가 낮은 화성 서부 지역엔 수요자 중심 노선 신설을 추진합니다. 교통 취약 지역에서 운행할 주민 주도형 이음버스 10대를 신설하는 한편 경기도형 DRT도 향남 지역에 5대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DRT란 수요 응답형 교통 체계로 승객이 필요로 할 때만 운행하는 대중교통을 뜻합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